세상에 인정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모든 것이 끝나고 우리 모두는 침묵했다. 그것은 평생 가지고 가야 할 비밀이었다. 미안. 야, 네 수학과에 누구더라? 말 안 해도 잘하는데? 뭐해? 수학과에 바꿔야 돼.
안 돼? 네. 오케이. 오케이. 와 씨발. 존나 잘 어울려. 존나 잘 어울려. 지 새끼 작작해. 아니 나 괜찮아. 엄마한테 또 사달라고 하면. 어이씨 이거 원다이. 저새 어디냐? 어 완전 괜찮은데. 야 김두재 씹쓰레기냐? 왜 이런 걸 사업이라는 거야 비즈니스. 형이 돈 때문에 떠오르는 비즈니스는 아니야. 잘한다 미왕씨라. 어 형님 이리 와봐요. 네네 김원기 형님. 야 김두재 또 떠먹었냐? 이 뭔지 또 떨어져. 이 후장이었더래 병신아. 저 갈비 형신아. 어 형님 욕하시면 어때요? 완전 멋져 완전 멋져. 원래 함부로 대접도 하지 말랬지. 그러지 멍청하네 좀 작작 깎고 놀아라. 노는 게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야 너 나 민초 당한다. 민초 민초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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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리 좀. 저한테 게임 뭐하냐? 어 나 배그. 우와 야 저새 빨리 일로 와. 야 술 타. 자 이제부터 우리 마을도 한 명씩 스피치를 줄게. 이쪽은 일배 창현이 형이야. 이명 뿌렸어. 자, 또 우습게 시켜줄게. 이쪽은 우리 학교의 수산물 시장을 담당하고 있는 방탄 오지. 신방과라는 것을
한참 먼 상기 시킬 수 있었습니다. 자, 제일 가서!
새끼야, 내가 너 때문에 또 깨져야 되냐? 도대체 몇 번째냐? 몇 번째야? 아, 제가 또 뭘 어떻게 했길래? 야, 누구는 몰라서 위대한 교육자 안 돼? 수업 시간에 정치 얘기 시부리지 말라고. 시키는 거나 시키는 거나 오버할 때 한번 꼬자. 아, 내가 행위한테 피해 준 거 미안한데. 아, 그래도 학교에서 시키는 거 그대로 하는 그게 어디 선생입니까? 야, 교육청에서 교육제도, 학교에서 영감 교육 계획 이런 거 다 만들어. 교장이 학교 홍보 영상 만들라고 하면 다 이유가 있어서 시키는 거 아니야? 그리고 선생이 선생이냐? 직장이냐? 직장인? 에이, 저는 그래 생각 안 합니다. 아, 그래도 뭐 한다고 영업반사 학교 홍보 선생님! 돈 받으면 돈 받는 만큼 시키는 일 똑바로 하세요. 돈 적게 받는다고 시기하냐? 애들이 원해야죠. 야, 그 원하게 만들어. 그게 네 역할 아니야? 시험 잘 보고 좋은 대학 가는 거, 이게 애들이 원하는 거라고. 아니, 저는요, 애들이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결정해서 행동하게 만들어주는 거야. 야, 애들 생각한다고 그딴 개소리 짓거리지 말고 네 생각이나 하세요. 어? 역사는 변화하고 발전한다. 네가 신입생 역사 연구회 첫 세미나에서 했단 말이야. 나는 변화하고 발전해서 이렇게 부장교사 됐는데, 그렇지 못한 당신은 아직도 기간제 비정규직교사 하고 있어. 너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건데? 행님 너무 많이 학교 많아. 홍보 영상 빨리 만들어. 재계약하려면 성과를 좀 내라고 쓸게. 나 경고했어. 아, 신발이야! 누가 신발년이래? 죄송합니다! 신발년이야! 맞지 마! 제발! 우와! 지나간다! 예! 선생님! 아! 주영이가 그러면 게임에 참여하기 싫으면 저기 주영이
거예요? 귀를 파, 이 새끼야. 너만은 괜히 자꾸 우리를 방해하고 있잖아. 주영이 일어나라고 벌점 맞겠다. 주영아, 일단 그냥 해보자. 일단 참여해보겠습니다. 독재는 상징 세상의 리더가 중요해요. 정의 박수. 자, 우리 중에 누가 그런 리더가 될 수 있을까? 아, 재상이요. 양장이요. 세미야. 진정하여. 이거 내 생각에는 세미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 네? 아니 게임을 잘하는 것도 세미고 우리는 학생이잖아. 세미 가장 적합할 것 같은데. 오케이. 불만입니다.
불만입니다. 불평등이야. 저는 지금이 불만입니다. 바로 지금. 사퇴하세요. 너희는 대체 어떤 세상, 어떤 나라에 살고 싶어? 이종민 대장 없는 나라? 안 싸우는 나라요. 핸드폰 데이터 무제한인 나라야. 모두가 똑같이 생긴 나라야. 그럼 나중에 돈 존나 많이 벌어가지고 피자빵 존나 사 먹어. 학원 안 가도 되는 나라요. 학기부가 없고 경쟁 안 해도 되는 나라요. 언론을 믿을 수 있는 나라요. 군대 안 가도 되는 나라. 여자도 군대 가는 나라. 남자도 생기한 나라.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바뀔 수가 있을까? 트럼프랑 시방 가요. 여러분 광화문으로 가면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행정진 뽀뽀. 근데 지금 이거 계속 가실 건가요? 대한명 미요 미요. 얘기들을 정리해보자. 자, 너희는 분명히 문제가 뭔지 파악을 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왜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는 걸까? 어차피 안 바뀌잖아요. 다시 하면 됩니다. 예! 바뀔 수 있다면 어른들이 먼저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왜 꼭 그렇게만 생각해? 지난 촛불 집회 때만 보더라도. 아, 왜요? 돈 말이면 감옥까지 다 풀어주던데. 맞아요. 우리는 솔직히 세상을 바꾸자는 어른들이 아니라 맞춰 살자는 부모님들 밑에서 자랐는데 우리라고 다를 수 있을까요? 맞아요. 그리고 저희한테는 힘이 없잖아요. 맨날 나대지 말고 공부만 하라 그러고. 너희는 할 수 있다! 네? 너희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야! 다만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했을 뿐인 거야! 자자자! 만약에 우리가 하나가 된다면? 우리가 한 팀을 이뤄서 다 같이 막 뭔가를 원하다 보면 막 힘이 생기지 않을까? 뭐예요? 쌤이 족밥이라서 우리 보고 한 팀 하자는 거예요? 그럼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별로기 때문에 널 보고 같이 하자고 하는 거야. 야 솔직히 여기 뭐 인정받기 싫은 사람 있나? 쌤 존나 성공하고 싶으시죠? 그 대답은? 그렇다! 나는 성공하고 싶다, 인정받고 싶다. 근데 나는 약하고 족밥이야. 그래서 너희와 함께 힘을 모아서 성공하고 싶다. 아닌 걸 아니라고 맞는 걸 맞다고 말하고 싶다. 어떤가? 좋아요.
가오 박수. 가오 저 앞으로 나가.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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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너 여기 거기 앞에 똑바로 서서 애들 눈 똑바로 보고 우리는 평등하다 세 번 묵자. 우리는 평등하다. 우리는 평등하다. 우리는 평등하다. 우리 중에 누구는 싸움을 잘하고 누구는 싸움을 못한다. 누구는 부자고 누구는 가난하다. 누구는 공부를 잘하고 누구는 공부를 못한다. 이 모든 것들이 한 집단 내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한다. 뭔가를 더 가진 자들은 평등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차별과 불평등을 이야기하지.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이 공동의 가치를 위해서 이 평등이라는 개념을 실현해야 한다. 우리 모두 똑같은 존재들이다. 누가 잘나고 누가 못나고 이런 거 없다. 제발 저 불합리한 세상의 원리에 맞서라. 더 이상 비교당하지 말고 더 이상 경쟁에서 살아남으려고 노력하지 말자. 우리 함께하자. 우리 평등하기나. 네, 종대장님. 네, 종대장님. 자, 나를 따라한다. 우리는 평등하다. 서범 목차. 우리는 평등하다.
진행하자. 자, 앉아. 됐죠? 자. 잠깐만. 아니다. 오늘 게임 첫날이잖아. 여러분과 약속을 지키고 또 게임 첫날을 기념하면서 오늘 수업 여기까지. 정원아.
이래서 하면 좋아? 이래서 하면 행복해? 아니다. 아니다. 이게 다 내 잘못이다. 내가 저 어른들이 너를 이래 만들지 너가 뭔 잘못했겠는데? 에? 미안하다. 진심으로 미안해. 아우 아파. 아. 야, 제 생일식이다. 야, 제 생일 괜찮아. 괜찮다고, 다 괜찮다고 뭐 그럴 수도 있으니까 내가 조용히 할 테니까나 제발 금방 또 도망가지나 말라고. 나 금방 끝까지 포기 안 한다고 전화 알겠지? 주진아, 네 맘 믿을게. 어. 오지다 씨가. 피해를 보고 있다. 나 내가 힌트 하나 안 입었다고? 네가 꼬집 부리고 있는 1번
그건 우리 모두의 1분과 합치면 13분이야. 너 지금 너 하나의 이기적인 고집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시간을 뺏고 있는 거야. 나가, 양정현! 어? 나가라고! 어?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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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발 년들아, 나 뒤집고 환장이냐? 아, 시발. 꺼져! 자, 둘이 잘 하자. 괜찮아. 자,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힌트. 진심을 전하는 게 최선이라 생각했습니다. 저 같은 쓰레기를 포기 용서 감사 평생 의지들을 모시겠습니다. 야 환자씨 뭐한다 일어나 임마. 안했으니까 일어나 임마. 최승아 말 같지도 않은 말 들어줘서 너무 고맙다. 진심으로 고마워.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이준비 아이고 잘생겼네. 아 우리 브릭스톡 갖다 볼 겸 공동체 이름 정합시다. 동의합니다. 아니 단발 씨들 다 이름이 있는데 우리 그냥 영화만? 이거 재미가 없습니다. 이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좋은 생각이야. 아재성 자리들 앉아. 감사합니다 이준비들에게. 공동체를 구한 힘의 집결! 공동체를 구한 힘의 집결! 우리 공동체 이름 뭐가 있을까 얘기해봐! 네, 여기 내내 제가 생각을 해왔습니다! 준준이! 떡볶이 먹고 갈래? 아니야! 제가 생각했습니다! 어, 됐어! 가자! 종민스팬! 종민스팬! 야야야, 미나 뭐하노?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이, 뭐한대, 임마! 뭔데? 파란 나라? 미나의 가든 파란 나라가? 네, 이종민 대장님! 왜? 저는 어린 적부터 파란 나라가 있을 거라고 꿈꿔왔습니다. 동요? 아! 그런데 점점 커가면서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공동체를 만나고 나서부터 혹시나 우리가 그런 파란 나라를 만드는 데 앞장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와! 야, 이거 굉장히 흥미로운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은데. 아니 근데 미나야 내가 지금 그 노래 가사가 잘 기억이 안 난다. 노래 한번 불러줄래? 네? 여기서요? 그래 여기서!
내용인지 전혀 몰랐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민이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 공동체 이름은 파란 나라다잉.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목표도 이러한 파란 나라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해볼까? 생각 말고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나라 파란 나라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이틀러 이거 있잖아요. 왠지 간지가 날 것 같습니다. 나 아주 좋은 생각이야. 야, 너 뭐 멋있다 얘기해봐. 네, 선생님 제가 또 생각을 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른아. 진짜로 쳐!
맞는다. 지웅아, 우리 빵빵 한번 더 하자. 오케이. 자, 레이 액션. 때려. 진짜 때려. 뭐하냐? 하이, 하이. 죄송. 이 병신 새끼가 내 액정 다 깨먹었다. 네? 야, 얘 노가다 팀에서 액정과 변상 중임. 씨발 창이냐? 이리 와봐. 누라고? 진짜? 어, 내 눈 보고 말해. 진짜 또 익었어? 어. 씨발 형준아, 그거 네가 지난주에 수천 먹고 취해서 너무 거잘해. 맞네. 유진아, 내가 떨어뜨린 거면 떨어뜨린 거잖아, 개새끼야. 아, 형준아, 말하자. 야, 배풍만 안 믿냐? 야. 갑자기 왜 그러는데? 이강호가 우리한테 말까지 걸었어. 왜? 왜 그러면 안 되는데? 아니, 니네한테 존나게 밟힌 새끼가 우리한테 말까지 걸었다고. 아, 왜 그러면 안 되냐고? 아, 미쳐. 뭐야? 아, 너무 지우다. 야, 니네 오늘 왜 그러냐? 야, 앞으로 창현이 형한테 껌달라고 하지 마. 먹고 싶으면 니네가 사서 쳐 드세요. 힘들지? 앞으로 껌이랑 면사이나 떡 치실 때는 그냥 가라. 피곤하다. 아이, 껌이랑 떡을 왜 치는데? 아니, 니네 갑자기 왜 그러는데? 흰옷 입고 뭐하냐? 정신병원 놀이 아니야? 명준! 아재상! 김도진! 문지영! 쓸데없이 약한 애를 괴롭히지 말고 그냥 가라. 대가리에 총 맞았니? 원상관인데? 와, 어디서? 너 진짜 많이 컸다. 컸지? 너 덕분에 많이 컸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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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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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한 번만 더 걸리면 가면 안 된다. 마찬가지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앞으로 흰 팀을 해도 건들지 마라. 족발 개새끼야. 씨발, 씨발. 개새끼야. 어허, 쌩발 가는 거야. 쉬어. 너희 씨발. 자, 가세. 김효준 문제와 담배 피러 갔대요. 뭐라 듣지 마, 씨발. 고마워, 얘들아. 아니, 껌을 왜 갖고 다니는 거예요? 너 껌 좋아하잖아. 아, 갖고 다니니까 먹는 거지요. 그리고 내가 이런 말 하는 거 졸라 청춘 드라마 같아서 쑥스러운데 게임하는 동안은 우리랑 노는 거니까 앞으로 이렇게 병신같이 당하지 마. 쪽팔리니까 알았어? 어? 그리고 저는 병신같은 새끼들을 괴롭히면 말해요. 알았죠? 어? 비듬 좀 털고. 어? 야, 이강호 배 안 고프냐? 씹는구나. 왜 좀 나와, 내가 살게. 네가 웬일이냐? 나도 돈 있어, 씨발. 나도 살 줄 알아. 지랄한다. 지랄한다, 씨발. 존나 못하네. 지랄이야, 빨리 와. 나 가! 손 잡아. 적극 지지해 주셨다. 우와! 우와!
관심을 보셨고 나 역시도 기대 이상의 성과에 놀라고 있다. 여러분이 잘하셨다. 예외가 가능한지 여쭤볼까? 이상형님 다음 단계 뭔가요? 아 좋아 다음 단계 나와 시행을 통한 힘의 집결 시행을 통한 힘의 집결 오늘은 우리 파란 나라에 속해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종의 회원증을 만들어 왔다고 이름하여 파란 카드 오! 이 파란 카드는 우리 파란 나라에 속해 있는 여러분들이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증명한다 들어간다 그만 좀 하시면 안 될까요? 너무 유치합니다. 원주영, 내가 바로 고쳤나? 누구 말씀이야?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힌트 맞추는 것부터 시작해서 굳이 이런 카드까지 대체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너 뭐라고 있는지 모르겠어. 제가 영화관에 들어온 이유는 신방가를 가는데 도움이 될 만한 생기부 기록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영화 토론을 통한 동아리 경연대회나 영화 제작을 통한 수상 경력을 쌓아야만 생기부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대체 지금 이런 행위들은 뭘 위한 걸까요? 주영이는 왜 신박과에 가려고 하니? 저는 공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바람직한 언론인이 되고 싶습니다. 왜 바람직한 언론인이 되고 싶은가? 아닌 건 아니라고 맞는 건 맞다고 제대로 말하고 싶으니까요. 근데 지금 주영이의 태도는 왜 아닌 걸 맞다고 맞는 건 아니라고 우기고 있는 거지?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 다수가 게임을 하기로 합의를 했고 혼자만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왜 자꾸만 다수를 비난하는 것인가? 그게 주영이가 말하는 아닌 걸 아니라고 맞는 걸 맞다고 말하는 바람직한 언론인 태도인가? 선생님은 지금 계속해서 다수를 이용해 소수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계십니다. 누구에게나 자유롭게 의견을 얘기해 주영이 지금 자유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유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 주영이는 진짜 자유가 뭔지 아나? 네가 말한 그 자유가 진짜 자유라고 생각하나?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배워왔던 자유가 진짜 자유라고 믿고 있나? 생기부에 목숨 걸고 있는 애처럼 너의 태도는 진정 자유롭다 생각하는가? 나는 늘 너희들에게 진짜 자유를 선택할 기회를 줬었다. 하지만 너희는 그게 뭔지도 몰랐고 어떻게 할지도 몰랐다 인정하는가? 맞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자유를 잘못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진짜 자유가 뭔지 모르고 있을 수 있다! 권주영, 네가 똑똑하고 현명한 놈이라고 우리 다 안다. 너에게 진짜 자유를 선택할 기회를 주겠다. 넌 지금 여기 남아있어도 되고 나가도 된다. 선택은 네 차이다. 어떻게 할래? 이제 이 게임은 그 목표를 넘어서 공동체의 진정한 역할을 수행하는 하나의 운동이 되어가고 있다. 일종의 혁명이지! 화나라면! 등지를 가지고 책임을 져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가! 맞습니다! 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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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민 대장님! 저는 제가 파란 나라에 속해 있다는 것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각자 나눠받은 파란 카드의 뒷면을 조심스럽게 관찰하고 뒷면에 X 표시가 되어 있는 학생이 두 명 있을 것이다. 그들은 우리 파란 혁명이 진행된 동안에 규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문제가 될 것 같은 학생들을 나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맡는다. 완전 비밀 경찰이었습니다. 이종민 대장님 마침 앞에 게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게임이 아니다. 혁명이다. 긍지를 가지고 우리 공동의 가치를 실현하지 않겠나? 네! 이종민 대장님! 실례지만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얼마든지! 책상 벤치는 왜 갑자기 바뀌게 된 거죠? 아주 좋은 질문이다!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자리를 배정한 것이다. 어떤 도움이 되죠? 너희들의 불만 중 가장 큰 것이 바로 불평등이었다. 하지만 우리 파란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평등함이지. 그거는 말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저는 이 자리 벤치가 좀 불편합니다. 장애는 어떤가?
저는 괜찮습니다. 물론 누군가에게는 다소 불편한 자리 맺힐 수도 있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고 너희는 지금까지 서로를 판단하면서 내게 도움되는 친구, 필요한 친구들을 선택해서 어울려야 한다. 과연 그렇게 빚어진 너희들 관계가 친구랑 명목하에 평등한 관계였을까? 아니다! 옆 사람을 보도록! 내가 갖지 못한 것을 그 사람이 갖고 있을 것이고 그 사람이 갖지 못한 것을 내가 갖고 있을 것이다.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어서 우리 공동의 가치를 실현하자 알겠나? 네! 이종민 그래! 죄송하지만 그래도 아까 이종민 대장님이 말씀하신 선택의 자유는 존재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선택의 자유가 없다면 그건 다소 비효율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 같아요. 효율성이란 개념은 배제시키도록 그것은 불평등을 야기하는 가장 큰 요소이자 개인의 이기심을 극대화시키는 요인이다. 그래도 죄송하지만 좋겠습니다. 왜지? 끝까지 자리 배치를 거부한 이유가 단지 효율성 때문인가? 부탁드립니다. 아! 자리 배치를 요청합니다. 이창현 여자! 넌 대체 어떤 놈이길래 박수혜인 널 기피한 건? 넌 누군가? 이창현입니다. 이창현 괴물이야? 아니다. 이창현 더러워? 아니다. 이창현 미친놈이야? 아니다. 창현도 우리와 똑같은 친구입니다. 어? 야, 원주야! 저는 이 자리 배치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저는 이 자리 배치가 싫습니다! 세미가 따를 수 없다면 나가라. 어? 네? 파란 나라의 규칙이다. 동참하지 않을 거면 나가라.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왜지? 지금 너의 태도는 창현이를 몹시 미안한 태도라고 보이지 않는다. 사람은 누구나 동등하고 평등하고 기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근데 네가 뭔데 다른 사람의 그 기회를 박탈하려 하는 것인가? 박세미 그렇게 특별한 처지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학교 다니면서 선생님 말씀 안 따른 적 없고 규칙을 어긴 적도 없습니다. 이런 책을 받을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너는 이창현을 왜 자꾸 이딴 식으로 취급하고 있나? 저는 박세인이 나가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야, 범민아! 지금 세인의 행동은 옳지 못한 행동입니다. 네가 감히 나한테 이딴 식으로 말을 해? 감히 네가? 세인아, 그만하고 나가. 뭐? 김정아! 나가 박세인! 아, 나가 박세인! 수업 중에 교실 밖으로 나가면 결석 처리된다. 벌점 20점! 선택은 네가 하고. 병신! 씨발아! 선생님, 저는 시혜를 다른 반으로 옮기겠습니다. 야, 이은주! 이정아! 대박! 역시 잠겨있다! 이것이 개인의 선택이라는 것이다. 나는 은정의 이러한 개인의 선택 역시 존중한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양정민을 묻겠다. 계속 그렇게 뒤에 서 있고 싶은가? 다시 한번 묻겠다. 계속 그렇게 뒤에 서 있고 싶은가? 얼른 대답해 양정윤. 어? 아가리 닥쳐라 강미를. 어? 너가 아가리 닥쳐 양정윤. 어? 돌았냐? 어? 너나 나랑 똑같아. 네가 나보다 잘난 거 없어. 와! 내가 언제까지 네 뽀뽀일 줄 알았냐? 내가 그렇게 병신일 줄 알아? 물까지 다 꺼졌네. 조폭 같은 게 어디서 남대고 지랄해 지랄해. 아니야. 아니라고. 나 조폭 아니라고. 야! 감정적으로 대화할 필요 없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종민 대장님. 양정윤, 너 왜 상황 이렇게 만나? 제가 상황 이렇게 만든 적 없는데요. 정말 진짜 아닌 것 같잖아, 피우시나. 시발, 병신을 어떻게. 양정윤! 너도 그냥 나가. 어? 선생님,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러냐? 나가라고! 나가. 나가. 왜 나가? 나가! 내가 왜 나가야 되는데? 시발, 이까 듣지 않아.
너무너무 고마워. 진심으로 고마워. 장미 박수! 저도 용기를 얻고 싶습니다. 새로 태어나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아니 이거는 이게 이거? 우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거기서 애새끼들하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이제 가끔 여자 이렇게 막. 아, 네. 아니 그 새끼들도 저희랑 같이 있으면 좋겠거든요. 걔네들 이제 불안이고. 됐다 됐다. 그 새끼들도 우리 이 바람 따라 바람 옆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한 번은 우리 엄마한테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고 싶었습니다. 울지 마. 우리 엄마 똥 때문에서 개구세가 싫은데. 이 새끼야.
배가 끊어졌다. 자, 이거 이거. 예. 자, 쭉쭉 빨아당기는데. 바람. 어, 바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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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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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쭉 빨아당기. 그렇지. 아이고, 사는 새끼 하나 못 주고 내놔 임마. 맞습니다. 고통을 피하지 말자. 고통을 마주하자. 맞습니다. 그리고 혼자.
혼자가 아니라 함께다. 그래서 그것이 가능하다. 나는 우리들이 이 파란 나라가 진심으로 자랑스럽다. 박세인, 세인이는 이 공유의 시간을 함께 하진 않았지만 우리의 이야기를 좀 들었다. 여전히 함께 할 의사가 없는 건가? 신세끼! 저런 미친년을! 미쳤다, 짱년아! 짱년아! 세인이 최대한 불만을 내게 합니다! 박세인 좀 심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저는 이제 박세인이 이 시험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세인아, 제발 정신 좀 차려! 어? 미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말하냐? 네 딸이 어디랑 그 딸! 파란 나라
보자고 한 거야? 빨리! 사실 저는 처음 학교에 들어왔을 때부터 이종민 대장님을 너무나 존경해왔습니다. 하지만 저란 학생은 대장님께 절대 인정받지 못할 학생이라고만 이제 더 이상 인정받으려고 노력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신 이종민 대장님께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존경하는 말씀 꼭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 미래야 고맙다. 너무너무 고마워. 하지만 지금 밥이 너무 늦었잖아. 부모님 걱정하시겠다. 얼른 들어가. 네, 종민 대장님. 아, 그래, 내일 학교에서 보자. 네, 종민 대장님. 파워라. 파워라. 어허, 이만 다친다. 명백합니다. 분명히 큰 잘못을
제가 아닙니다 형님! 저번에 형님께서 마무리 했으니 오늘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형님! 그럼 먼저 내려갈게 먼저 내려갈게요 형님! 완전 도변에 있던데? 얘네는 연락받고 뭐야? 내가 연락했어 나도! 그리고 형준이가 너 할 말 있대 조금만 해 정!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얘들아! 우리 힘이 우리 합창반 친구들이야 둘 셋!
때문에 완전히 흥분해 있습니다. 지금 장난 아닙니다. 그래. 김정아, 네 여기 어떻노? 좋습니다. 다시 태어난 기분입니다. 뭐 특별한 문제는 없나? 문제가 없는 게 문제죠. 늘. 김정아, 네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난 옛날부터 네 같은 학생이 되고 싶었다. 근데 그렇지 못했던 게 문제였지. 난 네 같은 애들이 부러웠어. 네 아이였으면 여기까지 먹었다. 김정아, 고맙다. 아닙니다. 제가 그리고 우리가 대표님께 더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쉽게 말했지. 김정아, 우리 이거 게임 처음 시작했을 때 기억나나? 네, 기억합니다. 그때 네가 아직 한국에서도 독재와 전체주의가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맞나?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일어난 이 현상을 멈춰야 하는 사실을 동의하나?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우려했던 상황이야. 우리들의 과학 금지와 자부심으로 애들이 이제 넘어서는 안 되는 선까지 넘어버렸어.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 이제 혁명을! 이 게임을 멈춰야 할 것 같다. 말도 안 됩니다. 이종민 대장님 어떻게 멈춥니까? 왜 멈춰야 되죠? 내 손을 벗어났어. 나도 더 이상 통제할 수가 없다. 게임이 진행될수록 나도 모르게 게임의 일부가 되어간다. 너희가 나한테 충성하는 모습 보면서 즐기고 또 즐기면서 나도 모르게 독재자 역할에 빠져든 거야. 아닙니다, 이종민 대장님!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신 차려, 김정아! 너 지금 되게 착각하고 있어! 우리가 말한 바란 나라! 그런 거 없어! 우리가 꿈꾸는 세상! 존재 안 해, 임마! 어떻게 대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으신지가 어떡해! 이 새끼가 돌아서 어딜 가니! 정화야, 어쩌다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지만 나도 무섭다. 박세인이 죽었다. 세인이가 자살을 했다. 우리는 무에서 유를 찾는다. 파란! 이제 어느 누구도 우리 가로막을 수 없다. 파란! 오늘 드디어 전국 파란 나라 혁명단이 결성된다. 파란! 이게 모두 너희들 덕분이다. 너희도 알다시피 지금 우리나라는 부정과 부패, 혐오와 불평 등 자본과 권력의 탐욕 속에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길을 잃어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 전국 파란 나라 혁명단은 우리의 파란 혁명을 학교, 병원, 회사, 각종 정부기관 등 전국 모든 곳으로 확대하여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하기로 했다! 자, 이제 이 썩어 빠진 세상을 새로운 세상으로 바꿔줄 우리 전국 파란 나라 혁명단을 공개한다!
뭐예요? 난 군중들과 여러분의 차이를 느꼈는가? 무슨 말씀이십니까? 여러분은 혹시 우리의 첫 시작을 기억하는가? 2018년에 우리도 결국 파시즘 실험에 동참하였고 나치 시대 독일인들이 그러했던 것과 같이 우월관을 자발적으로 형성시켜 독재와 전체주의를 재현했다. 그리고 그 독에 빠졌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로써 우리는 우리의 파란 나라 게임을 종료한다. 파란 나라는 끝났다! 그럼 우리 이제 뭐해요? 뭘 어떻게 해야 되죠? 뭘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세인을 기억하는가? 박세인! 세인이가 죽었다. 박세인이 자살을 했다 얘들아! 대장님들은 바람지한 배신자예요!
고생하셨습니다. 세상에 인정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모든 것이 끝나고 우리 모두는 침묵했다. 그것은 평생 가지고 가야 할 비밀이었다. 그런데 나는 그 비밀을 영원히 지킬 수 없었다. 선생님. 박승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전 전학생이었잖아요. 철저히 외부인 입장이었고 따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거기서 뭘 더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철저히 외부인이었는데 그냥 하라는 대로만 했는데 저도 잘못한 건가요? 아니야, 너 잘못한 거 없어. 해야 할 일 했을 뿐이야. 봐봐.